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분파 역사와 인간 문명의 분파 역사. 세계 문명의 흔적과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일부였다를 중심으로 인간 유전체 연구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0만 년 전에서 13만 년 전에 현 인류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출현하여 이후 각 지역으로 이주, 분파하여 지금의 75억 명이라는 인류가 되었다고 한다. 각 지역으로 분파한 현 인류가 각 지역에 남긴 인간 문명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다른 동물과는 차이 나는 행적들을 남기고 있다. 3만 5천년경 전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 1만 6,500년경 전의 천문현상을 적은 인도의 기록, 1만 5천년의 것으로 측정된 한국 청주 소로리 벽시와 윷놀이판 역법이 새겨진 고인돌, 그리고 흑피옥 1만 3천년경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키나와 요나구니 해저, 피라미드 유적과 80일자 상형문자, 1만 2천년경 전의 괴베클리 테페 유적, 서기 전 8천년경 전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양각 그림이 새겨진 홍산 유물의 옥판과 상형문자로 된 문장, 서기 전 7천년경 전부터 남겨진 홍산 문화 유적, 서기 전 6,500년경부터 시작된 인더스 문명, 서기 전 5,000년경 전부터 남겨진 세계의 고인돌과 영국의 스톤헨지, 서기 전 4,500년경부터 시작된 수메르 문명, 서기 전 4,000년경 전의 유물로 추정되는 흑피옥과 이에 새겨진 상형문자, 서기 전 3,500년경부터 시작된 이집트 왕국과 문자, 서기 전 3,500년경부터 시작되는 황하 문명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간 문명의 흔적들이 있다. 수메르와 이집트의 문명의 역사에 대하여는 유물에 남겨진 기록의 해석으로 어느 정도 밝혀졌으나 서기 전 4,500년경 이전의 역사에 대하여는 연구가 미약하여 아직 불투명하며 서기 전 6,500년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더스 문명의 역사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천문현상에 대한 기록은 중요한 역사 기록이다. 한국의 역사 기록에 천문현상과 천재지변을 남기고 있다. 특히 천문 기록은 시기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이다. 인도의 리그베다에 기록된 여러 천문현상과 연계된 역사 기록은 점점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인더스 문명이 일반적으로 서기 전 3,500년경에 시작되어 서기 전 1,500년경에 이르러 아리안족의 유입으로 쇠퇴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리안족의 침입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로 드러나고 있으며 서기 전 3,500년 이전의 역사가 천문현상의 분석으로 서기 전 5114년에 일어난 사건이나 서기 전 7500년경 28수 역법에서 27수 역법으로 변경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역사가 서기 전 145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천문기록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일은 바로 한국의 역사기록이다. 아직도 한국의 정사로 여겨지는 기록으로 서기 전 60년경부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황조실록 등에 그치고 있어 심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삼국유사의 소위 고조선에 대한 압축적 기록을 역사적으로 상세히 입증하고 삼국사기의 소위 조선 유민에 대한 기록의 취지를 역사적으로 확인하며 고려 이규보 선생의 동명왕편 시가 내포하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차원의 역사기록으로서 대진 발해 초기 대야발 반환군왕이 지은 단기고사, 조선 중기의 부계자가 쓴 규원사화를 비롯하여 신라 중기 승려 안함로가 쓴 삼성기, 고려말, 원동중원 천석 선생이 쓴 삼성기, 고려말 문화시 중 이암 선생이 남긴 단군세기, 고려말 범장범세동 선생이 남긴 북부역이, 조선 중기 이맥 선생이 삼신오제본기, 한국본기, 신시본기, 삼한광경본기, 소도경전본운, 고구려국본기, 대진국본기, 고려국본기 등을 묶은 태백일사 등을 합본한 한단곡이라는 기록을 절대적 가치를 지닌 역사기록으로 인식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단고기의 내용은 서기 전 7000년경부터 남겨진 홍산문화의 유적으로 유추되는 역사적 내용과 너무나 직접적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바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이미 1979년경부터 한국의 족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기 1984년경부터는 대종교 관련 기록과 한국 족보 기록,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 그리고 중국 역사, 일본 역사를 살펴보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1985년도경에 출간된 한단고기의 내용을 보고서는 97% 정확한 역사 기록이라고 단정을 하였었다. 미국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언급한 습근평의 말은 아무리 봐준다 해도 독립국가로 존재하면서 사대주의로 섬긴 근세 조선이 서기 1368년경부터 시작된 명나라와 중원 정복국가인 청나라의 역사로만 보면 맞는 말이긴 하나 명청의 시대는 합하여 450년도 안 되어 한국의 72,402년에 이르는 역사 속에서 0.6%밖에 안 되는 기간이어서 말도 안 되는 억지평이다. 특히 청나라는 단군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숙신의 후예, 고구려, 대진, 금의 후예의 나라로서 중원을 정복한 국가이기 때문에 정통 중국의 역사가 아닌 조선의 북국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중국은 원래 한국의 일부였다가 정답이다. 세계 인간 문명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하여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한국과 중국과 역사적 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중국의 정체성은 가깝게는 명나라라 할 수 있으나 명나라 또한 시조 주원장의 출신이 고려라는 사실에 관한 전설이나 관련 유적 등이 있고 심지어 신교총화라는 책에서는 주원장을 고주몽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한 바 당시 국가의 주인인 왕의 출신만을 기준으로 하면 정통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되는 것이다. 특히 명나라 때 단군 조선에 대한 역사를 적극 인정하였다는 사실과 명태조 주원장이 중국 측 기록의 과장 왜곡에 의한 역사적 오해이긴 하지만 이성계 조선을 굳이 소위 기자 조선의 후계 차원에서 인정하려 하였던 사실은 스스로 단군 조선의 맥을 이었다고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도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국가의 정체성으로 보면 명나라는 중원에 자리 잡고 있어 그 이전부터 내려온 소위 한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를 배격할 수 없어 중원 문화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단 타당할 것이다. 청나라도 처음에는 만주족의 특색이 있었으나 만한 융합 차원에서 중원 문화화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청나라 말에 중원문화권의 손문이 소위 멸만능하니라 기치를 내건 것으로 보면 만주족을 구별 내지 차별한 것이 되어 만주족의 나라인 청나라가 정통 중원국가는 아닌 것이다. 명나라 이전의 중원국가들을 보면 정통 중원문화권 소위 정통 한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 정통 한족이나 정통 한족의 국가로 내세운 것이 한나라 초기 사마천이 쓴 사기에 기록된 황제헌헌인데 이 황제헌헌조차 웅족으로서 배달나라의 제후였던 것이다. 실제 역사에서 황제헌헌은 서기 전 3242년에 황하중류 지역에 세워진 배달나라 제후국인 유흥국의 시조 소전씨의 방계인 공손씨의 후예로서 서기 전 2698년 계해년에 왕이 되었던 인물이며 피로 따지면 웅족, 곰족 출신이다. 물론 배달나라 시대의 중원 지역에는 서기 전 3500년경부터 배달나라 한웅천왕의 아들로 천군인 태오복희와 여화가 황하 문명을 일군 역사가 있고 서기 전 3218년부터 신농씨의 염제국이 서기 전 2333년경까지 그 뒤를 이은 역사가 있다. 황제헌헌의 뒤를 이은 중원의 왕들이 모두 웅족이다. 즉 소호금천은 소전씨와 방계인 웅족이고 전욱고양은 황제헌헌의 손자이며 제곡고신은 전욱고양의 아들이고 제지와 제우는 제곡고신의 아들이다. 특히 제우라고 불리는 당요는 북적 출신이고 요를 이은 우수는 동이 출신이고 순을 이어 하나라를 세운 우는 남이 즉 태오복희 후예라고 불리는 풍이 출신이다. 또 은나라 시조탕은 제곡고신의 아들 설의 후손이자 웅족으로서 동이이며 주나라 시조 무왕발은 제곡고신의 아들 기의 후손이자 궁족으로서 서이 출신이다. 주나라는 서기 전 403년에 이르러 전국시대가 되면서 중화, 중국이라 자처하며 사방의 단군조선 세력을 구분하여 동이, 남만, 서융,
북적이라 구분하였다. 이때 동인은 단군 조선의 삼한관경에 속한 것이며 남만, 서융, 북적은 단군 조선의 세력 범위 내에 있었던 역사이다. 서기전 206년경에 이제 드디어 중국 한족의 정통성을 내세우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로 한이다. 한나라 시조 유방은 배달나라 천왕이던 치우를 숭상하며 제를 올렸던 인물인데 당 요의 후예라고 자처함으로써 당군왕검의 조선 후예라고 자처하는 우리 한국과는 구별되는 중국의 실체적이고도 형식적인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등장한 당나라는 원래 당군 조선의 부족이던 선비족과 소위 한족의 혼혈이 세운 나라인데 당 요의 정통을 이었다고 자처함으로써 나라 이름을 당이라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소위 중화, 중국이라는 정통 중원국가는 실질적 시조 황제헌원 이후 당 요를 조상으로 섬기고 그 정통을 이었다고 자처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황제헌원이 역사적으로는 배달나라 제후로서 또한 한국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며 요임금보다는 홍익인간 실천 이념으로 조선을 건국한 당군왕검을 조상으로 섬기고 그 정통성을 이었다고 자처하는 나라가 된다. 실제 요임금도 처음에는 반역하였으나 굴복한 후 당군 조선의 천자로 인정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국가로는 독립국가였으나 당군 조선의 속국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제후는 지방을 나누어 다스리는 비왕이며 세금을 상국에 바치는 조건으로 자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특히 중국의 왕을 천자라고 자처하는데 이는 배달나라 시대 한웅 천황으로부터 봉함을 받은 지방의 왕으로 자작이라는 벼슬인 제후라는 천자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후 역대로 중국에서 자칭한 칭호인 것이다. 배달나라 시대에 천자를 제라고 하다가 하은주는 왕이 되며 이후 천자라는 칭호가 왕에서 황제로 승격된 것은 왕이 아닌 황제라는 취지로 진왕정이 진시황으로 된 이후 한나라 때 황제를 천자라 하고 그 아래 왕을 둠으로써 정착된 것이다. 이렇게 정통 중화 중국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나라는 배달나라의 제후국에서 출발한 나라로서 서기전 2698년경 황제헌원의 유흥국에서 시작되어 서기전 2357년경 요임금의 당으로 이어지고 서기전 2224년경 한나라, 서기전 1122년경 주나라, 서기전 206년경 한나라, 서기 618년경 당나라, 서기 960년경 송나라, 서기 1368년경 명나라 정도로 이어지는 것이 된다. 순임금의 우나라는 명백히 당군 조선의 신하로서 세운 나라이고 은나라는 당군 조선의 군사력으로 한나라를 멸하고 세운 나라, 거란요, 여진, 금, 몽골원, 만주, 청나라는 중원 정복국가로서 정통 중국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 관계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중국인들이 한국을 속국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한국인들은 한국의 역사에 대하여 정확히 관통하여야 그에 대처할 수 있다. 중국 기록의 오기, 은닉, 날조, 개변, 왜곡 등의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아야 하고 일본의 식민사학적 역사 왜곡을 배격하여야 하며 한국의 역사 기록 일체에 대하여 세심하고도 정밀한 연구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